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빗소리 한울타리 농원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원콩 파종을 위해서, 파종 전에, 뭐, 일명 새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다른, 뭐, 이름으로 보호망에서 그새 기피제입니다.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들이 콩을 심어놓으면 꼬다리가 올라오면은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냄새도 나고 새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깔, 빨간색을 코팅을 해서 심게 되면 새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살균 살충하는 거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총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보호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요걸 하게 되면, 요게 원래 그 10kg 기준에서 한 병을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빨간 액체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kg에 한 병을 넣어서 이렇게 코팅만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흰콩이 전체적으로 다 빨개질 때까지 충분히 저어가지고, 햇볕이 아닌 근래 건조를 시키게 되면, 식혀서 파종을 하게 되면, 새들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종자, 대원콩 종자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원콩 파종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지금 바닥에 망사 깔판을 깔아놨는데, 여기다가 넣고 이제 위에 선풍기도 틀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선풍기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해가지고 종자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코팅이 잘 됐나 확인하면서, 건조망에다가 곱게 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손바닥에 씩씩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 망은 공사판의 안전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물상에 가면 간혹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약 2, 3시간 정도 선풍기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